이 구역에 주식 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트 쌈장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섹터를 개, 공략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시장에서 계좌를 지키면서도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주식 고수들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고수들은 장중에 공략하는 종목도 확실히 다르겠죠? 그런 만큼 저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집계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수익패틀 쌈장 참가 라인업과 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다섯 분이 수익 배틀에 참가하는 멘토님들입니다. 기억해 주시겠고요. 또 매주 월요일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정오까지 두세 개의 종목을 목표가와 함께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돼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 수익률 집계 후 포트에선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 자리가 생기겠죠. 어, 그 자리에 장중 실시간으로 새로운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오직 종목 추가는 노란 독방에서만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멘토님들께서 출연하시는 그 날에는 제시 종목에 대한 모든 전략 및 포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점꼭 체크하셔서 방송도 본방사수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가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매일 방송에서 순위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연이 결정이 되고요. 대망의 1위가 월요일에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 대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 대통령 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개수는 여전히 두 개로 가지고 가시고 있고요. 태평양 물산이 지금 1%대의 수익률이고 1차 목표가는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엠젠 솔루션은 7%대의 수익률 나오면서 2차 목표가 터치했고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다음은 김지룡 멘토님 제시 종목 보겠습니다. 노을은 지금 매도 처리됐고요. 펄어비스는 약손실권에서 보유 중이십니다. 컴택은 2.78% 수익 내면서 1차 목표가는 터치한 상황이고요. 엑셈도 보유 중이시죠. 다음은 이동훈 멘토님 제시 종목 보겠습니다. 아젠 산업이 지금 4.76% 결국에는 손절 처리됐고요. 이수페타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성화이텍, 그리고 MDS 테크까지 모두 다 수익 실현 중이십니다. 그리고 어, 성화이텍은 약수익으로 보유 중이신데요. 오늘 CS 윈드를 새로 담아 주셨습니다. 5% 손실로 지금 보유 중이시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진영 멘토님 명승부사 멘토님의 포트 보시면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1%대 수익률로 보유 중이시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4%대 매도 완료가 됐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수익률이 좋은데요 오늘 8.33%까지 수익 내주면서 1차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이시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멘토님 제시 종목들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 보유 중이고 리노공업이 8%나 넘는 수익률을 챙겨 줬습니다. 1차 목표가 터치했고 수익 실현까지 완료했고요. TSEY에 보유 중이거나 매도 완료된 종목 확인하실 수 있고 원티드랩이 지금 0.49%로 보유 중이죠.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지금 현재 순위를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진표에서 현재 순위, 지금 오늘 운수 대통령 팀이 8.43%의 수익률로 현재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또 이동우 멘토님 어제까지 1위 자리를 지켜주셨었는데요. 오늘은 5.55% 수익 내면서 2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양진영 멘토님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으면서 3위의 이름 지키고 있는데 4.93% 수익률 내주고 계시고요. 그 뒤로 4위와 5위까지 이주호 멘토님 긴 김진욱 멘토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순위까지 업데이트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또 문자 투표 이벤트를 진행 중이죠. 내가 응원하는 멘토님의 성함을 문자 샵3989로 보내주세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1위를 기록한 최강 멘토님과 함께 할수 있는 팍스탁 5일 체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쌈장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윗배트 쌈장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또 모셔봐야 될것 같은데요. 명승무사 양진영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승무사입니다. 시청자,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응. 어... 명승 부사입니다. 네. <laughs> 아 우리 명승 부사 멘토님 저랑은 아침에 열시 방송 브런치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가 또 네. 이렇게 쌈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방송 모니터링 하니까 어, 수익 굉장히 잘 내주고 계시던데요. 막 이리 하셔가지고 이런 거 망토도 막 두르시고 막 이런 것도 포즈도 취해주시고 하던데 어떻게 어, 쌈장에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 건가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장기로 많이 올라갈 주식들을 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어, 종목 변화가 크게 없어요. 첫 주부터 했던 게뭐 종근당, 음. 삼양식품, 네. 한올바이오, 음. 뭐 비슷한 종목을 계속 들고 오는데, 네. 뭐,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그런 네. 종목들. 그 종목들을 또 아침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쌈장에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수익도 잘 챙겨주고 계시고 지금 이번 주 오늘 보니까 오늘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3위로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 1위 할 자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3월 어, 한 종목 한올바이오파마가 저는 100원 차이로. 당일날. 손절이 된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4%를 까먹은 거예요. 가만있으면 히 오늘 저는 이제 올라서. 네. 아, 세 종목 다 수익이니까 한 1등이겠구나 해 봤더니. 음. 아, 3등인데. 어, 다시 편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왜 음. 오늘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서요. 네. 이 수익 낼수 있는 쪽들이 바뀌고 있어요. 음.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고 그동안 많이 못 가고 소외된 쪽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춘다면은요, 어, 지금 수익 보기 매우 쉬운 좋은 시입니다. 예. 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힌트를 주셨고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서 후반부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익 내기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요 며칠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양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쨌건 이제 증시 자체가. 어, 호재 악재가 호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전쟁의 악재가 뭐 재료는 다 노출됐고 음. 주식은 빠졌고 그리고 요번에 어, 휴전을 하면서 악재가 호재로 바뀌었죠. 금리 인상, 앞으로 이제 금리도 동결하고 다시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악재들이 이제 호재로 또 바뀌었습니다. 오. 게다가 이제 외인 매도는 줄고 있고요. 어,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시 증시로 돌아오시고 계십니다. 오. 그래서 한 이제 2년 반 힘들었던 시기죠. 거의 한 3년 정도 증시가 힘들었으면 은 이제 바닥을 찍고 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중요한 것은 이제 제 기술적 차트 지표에서도 이 코스피 증시 지난 제 오픈 채팅방 네? 제가 어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자동적으로 지난 주 월요일 날 일목에서 매수 신호, 오. 호전 신호가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오. 호전 신호. 주식을 사라라는 신호가 나왔고요. 네? 이제 상승하는 초입이라는 겁니다. 음.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어, 1,400, 1,600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고 3,300을 갔는데 오.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다음 주에 많이 올라간다. 이제 코스닥도 어, 조정이 끝나고 올라간다라는 음. 자동적인 매수 신호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어 일, 일목을 본다면 이제 대바닥을 찍고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어,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네. 어, 이상하게 반도체 종목은 좀 빠졌죠. 음.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여의도 쪽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을 기관이 좀 판다 차익 실현한다라는 말이 좀 돌았었고 그런 쪽 많이 오른 쪽 한미 반도체라든지 음. 제가 지난 지난 주에 수익을 냈던 하나마이크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이 이제 많이 갔었고 음. 아래에서 새롭게 어, 그 메인들이 음. 메가 어, 그큰 어, 손들을 시장을 주도하는 손들이 잡는 것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어, 뭐 음식료에서도 음. 몇 종목을 좀 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제 노란토망을 통해서 음. 그들이 좀 담고 있고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쪽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이 방송에서도. 네. 뭐 계속 그런 얘기만 했어요. 같은 종목만 계속 가져왔어요. 네, 거의 비슷한 예.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 주고 <laughs> 계시니까요. 예. 저도 방송 쪽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그동안에는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뭐 인버스 종목 사자. 그리고 인버스 중에서도 고버스도 한번 공략을 해 주셨고 예.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런 종목들을 상품이죠. 이런 상품들을 오히려 포트에 담아 가시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어 전망들을 하셨었는데 이제 오늘로 그것이 예.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제가 네. 8월 달부터 올해 여름이었어요. 네. 헤드 앤 숄더, 이거 증시 빠진다라고 강하게 맞아요. 말씀을 드려면서 네. 빠진다 빠진다 했는데 음. 그게 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 많이 빠졌던 거고요. 어. 이제는 어, 이제 새롭게 증시가 올라가거나 증시가 음. 못 올라가도 음. 이 화려한 종목장이 나올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자, 오늘 장의 특징은 이제 2차 전지들 주들은 좀 눈치를 보고 있죠. 더 떨어지진 않아요. 음. 근데 그렇다고 그게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는가? 음. 그건좀 힘들 것 같고 또 반도체 장비주들은 음.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 제가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음. 그거와 함께 바이오에서 뭐제넥시라든지 마크로젠, 음. 또 제일파마홀딩스, 어또뭐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 음. 삼양식품 이런 쪽 음식료. 제약 바이오 사이클이 새롭게 돌고 있습니다. 음. 이제 다시 코로나 때 처음 시작했던 게 제약 바이오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올랐는데 음. 그 순환 사이클이 새롭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어. 이제는 바이오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제약 바이오에서 일부 종목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음식료 같은 종목들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포트에 그런 종목들이 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 제시 종목에 대한 리뷰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서 요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왜냐면 일단 지난주에도 삼양식품을 또 포트에 담아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주에는 약간 부진하게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됐어요. 6.19. 손실이 낮고 또 키스코홀딩스가 대신에 1.39%의 수익률을 챙겨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아 이게 약간 좀 타이밍 차인것 같습니다. 4.49%의 손실로 약간은 지난주는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그럼 이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게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왜좀 부진했을까요? 뭐 주식이 오르다가 내리다가 뭐 하니까. 그 타이밍이 아직 안왔던거 그 조종기에 들어갔던거죠? 네 근데 오늘 3명식품이 7% 음. 올랐어요. 6.7%. 맞아요. 오늘 뭐 거의 음. 어 급등이라고 할 정도로 네? 이런 이제 20만 원짜리 주식이 7%씩 오르는 주식 힘이 좋다 그러죠? 네.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전 카카오 모습이다. 카카오. 오. 과거 어 카카오가 처음에 올라갈 때 네. 아우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어떻게 사라고 했던 시기가 이런 시기였어요. 음. 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 어, 그 이후에 다시 고점을 치고 올랐지만 조정을 주고 다시 올랐죠. 네. 사명식품이 그 이때 카카오 지금으로 치면은 5만원짜리 이입니다 음. 삼형식품 킹왕짱 종목으로 이, 들어있죠? 그러니까요. 삼형식품은 지난주에 음. 공략해서는 또 손실을 내긴 하셨는데 지금 이번주에 포트에도 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네 킹왕짱 포트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킹왕짱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보실만한 관심주로 어. 담아주고 계시고 수익률도 높게 가져갈 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기준으로 17.17%의 수익률을 가져가 주시고 매수가가 18만 3,500원이었어요. 21만 5천원까지 터치를 해주다 보니까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킹왕짱 포트에 담았다는 라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저 여기서 또 <laughs>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니 명승부사 양지영 멘토님 이거 네. 브런치에서 저랑 같이 하셨던 종목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삼양식품 이거 어, 불닭볶음면이 해외 유튜브에서 유행하던데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했을 때 그때 매운 라면 싫어하신다고 예. 삼양식품 아니라고 하시더니 여기 쌈장에 오셔가지고 아니 딱 삼양식품도 담으셨더라고요. 좋다라고 음. 했죠. 더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혹시 이제 몽탄신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몽탄 신도시요? 예. 몽탄? 몽탄은 고깃집인데 동탄, 동탄이 동탄, 아니라 몽탄. 그렇죠, 몽탄. 네. 몽고가 요즘에 어, 몽고가? 몽골. 몽골, 몽골이 어. 요즘에 네. 어 울란바토르를 가보면요 한국인지 한국 뭐 새로운 신도시인지 아닌지 뭐 구분이 안갈 정도로 오. 한국 편의점에서 헉. 이 다들 사명... 라면을 막 먹고 있다. 아 몽, 몽골인들이 그렇죠, 한국 거, 편의점에 입, 가서 그렇죠. 편의점이 오. 이제 한국 편의점들이 많이 어, 진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 보면은 이제 한국 편의점과 함께 이마트, 한국 음. 건설사들이 거기서 아파트를 아파트먼트를 한국식으로 막 짓고 있죠. 네. 그런 거와 함께 이제 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되는 것들이 삼명식품라면의 어,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 과거에 우리가 어 초코파이가 잘 팔려서 러시아에서 네. 오뚜기가 10배 이상 올랐던 적이 있어요 오리온이죠 어, 오리온이죠 네. 그리고 오뚜기도 20만 원대에서 150만 원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오뚜기는 또뭐 때문에 올랐지? 오뚜기는 이제 워렌 버핏이 네. 케찹은 영원하다 하면서 하인즈를 <laughs>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케찹 하인즈를... 수혜주 그렇죠 케찹은 영원하다 장기적으로 올랐죠 아... 그래서 삼양식품은 저는 100만 원 가지 않을까 진짜요? 예예 어. 예. 아니 근데 이게 그때도 제가 참 의구심을 품었던 게 뭐냐면 주가가 보통은 갭을 띄워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 갭을 메우러 내려와야 되는데 음. 전혀 갭을 메꾸러 내려올 생각이 없고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초전도체예요 무슨 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주가가 이날 왜 올랐냐면요. 음. 오르려고 음. 오른 거다. 아 그. 그런가요? 네. 네, 장기로 오르려고 오른 거예요. 아... 장기적으로 오르려고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럼 네, 앞으로도 앞으로 100만원까지 그냥 이대로 계속 우상향 추세로 갈 것이다. 그렇죠. 세명식품을 많이 이제 개인들이 음.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음. 어, 반도체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이차전지 음. 많이 투자했는데, 어, 카카오가 초기에 갔던 그런 초기 모습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요. 음. 나머지 중요한 것은 노란 톡에서 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코드 찍고, 여기. 여기 네, 여기. 네. 어, 여기 족발입니다. 족발, 여기 코드 찍고, <웃음> 오시면은, <웃음> 요 삼양식품과 함께, 네. 어, 제약바이오에서 제가 눈여 보고 보고 음. 있는 뭐 두배 이상, 한100% 어. 뭐 이상 오를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제시 종목 리뷰를 해주시면서 삼양식품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는 조금 아쉬운 수익률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킹왕짱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담았었고 지금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수익률을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외국에서 한국의 K라면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불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 삼양식품에 대한 주가를 끌어 올렸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이런 종목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쌈장 방송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죠. 삼형식품 킹왕짱 종목으로 정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키스콜딩스라는 종목으로 1%대 수익을 챙겨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어,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알아요. 키스코이딩스, 그 포스코이딩스와 제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는 어떤 거였죠? 어, 이 차트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런 오. 주식들은 어, 장기로 이제 마찬가지로 삼양0품처럼 한번 올랐고 어, 박스권을 결국은 이제 돌파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어, 차트적으로 예전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눌리고 나서 급등했던 것들이, 어, 차트가 되었어요. 예. 네. 네 차트 차트가 갑자기 없어졌네요 네, 지금 키스코딩스 보니까 오늘 2만 1,800원 정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수가가 2만 1,550원이니까 아직도 정말 약 수익 구간인데 사실 지난주 때 수익을 챙기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심상치가 않다 삼양식품이랑 비슷하다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위로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 저희 쌈장 같은 경우에는 어, 수익률 배틀을 하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앞으로 좀더 기대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몇 종목 안 가지고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기 때문에 좋게 보시는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 계속 개, 개,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키스콜딩스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키스콜딩스도 그렇고 이제 첫 주에 갖고 왔던 게 종근당이었죠. 종근당. 음. 어, 근데 그 다음 주, 다 다음 주에 그달그 그 주에 오를지 모른다. 음. 어, 얼마나 갈지를 모른다. 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근당하고 제가 비슷하게 본게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계속 이런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음. 종근당이 그때는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때 뭐한 9만원대였고, 종근당. 그 상한가 치고 가고 있죠. 네. 이 주식들이 이제 지금 뭔가 오늘 어, 제가 지난주에도 좀 했던 것들이 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주식들인데요. 이번 주도 한올 바이오파마를 말씀드렸는데 어, 그건 뭐 잠시 후에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얘 제약 바이오 사이클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대장이 종근당하고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것 같아요. 아,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네. 이번 주 걸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막 새로운 종목을 힌트를 주고 싶으셔가지고 막 먼저 말씀이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난 주에 이어서 그럼 이번 주도 지금의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어, 새 종목 공략을 해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 1.06%로 수익으로 보유 중이시고 한올바이오파마 지금 계속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쉽게도 지금 지금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가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후 전략 잠시 후에 들어볼 예정이고요. 또 H D 현대건설 기계는 8% 넘는 수익률 보여주면서 1차 목표가를 터치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보유 중이시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어떤 종목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 낙폭가대 주들이. 음. 저는 이제 공매도 금지 법으로 네. 어, 과거에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던 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제약, 바이오도 있고 네. 재건주인데요. 어. HD 현대 건설 기계를 제가 좀 뽑았었는데 네. 월요일이었죠. 어, 그 시기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장 중에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 1차 목표가인 오만 이천 원에서 5만 100원 차이로. 오. 100원 더 올랐죠. 네? 아, 52,200원까지 장중에 올랐는데요. 오늘 한 9%까지도 급등을 했습니다. 음. 이 쇼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회사 자체를 보면은 회사가 좋아요.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좋은 회사를 사면 올라야 되는데, 음. 뭐 PR 6배에다가 영업이 익이 1700억씩 늘는데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 이뭐 이, 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9만원에서 4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음. 이 되돌림 파동은 무조건 이제 한 7만 원까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초입이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어, 쌈장에서는 뭐 이제 주간 단위로 가는 거니까 네.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편입해서 보름, 아세달 후, 두달 후, 세달 후에는 50%, 프0오가날 확률이 높은 높지만 어. 뭐 이번 주로 끝나는 거니까 네. 단, 단타를 주로 장기 투자에는 어, 좀 그렇죠. 어, 익숙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있겠다. 저는 저점을 음. 딱 잡아서 이제 재시리보모라 가는 분이 그랬었어요. 네. 주식이 매수해서 수익이 발생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차익 실현하지 않고 길게 가지고가고요 음. 손실이 나는 건 짧게 끊어갔습니다. 음. 그런 투자를 한다면 은 저는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좀 재건주. 네. 사우디 그리고 어. 이스라엘이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좀 재건주. 그리고 이제 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거는 어, 2차 초입이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2차 목표가는 뭐저 주가라는 것은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는 순간 사자 그러죠 사자. 아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방송에서는 게임 룰이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 주셨다고 하네요. 네. 네그 정도.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좀 넘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뭐 재료가 너무나도 많은 종목인데 사실 과대 낙폭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공매도 쇼커버링이 이제 좀 들어오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8% 넘는 수익률을 챙겨 주셨죠. 이 종목이 지금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지만 5만 5천 원까지 기대를 해가면서. 계속 보유 중이시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 7만 원까지도 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박구요. 또 다른 종목 이제 봐야 되겠죠. 어, 한올바이오파마 볼까요? 네, 한올바이오파마를 저도 이제 어 11월 2일, 3일이죠. 시름이 음. 3일날. 어, 제가 그 11월 두째 주에, 첫, 11월 첫째 주에 1위를 했죠. 네. 위를 했는데, 그때 가져왔던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 음. 그리고, 어, 당기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반도체 종목. 하나 마이크론쪽으로 수익을 좀 크게 냈는데요. 음. 그 당시 첫날 편입 가격이 3만 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이제 3만 7천 원이 되어 있죠. 네. 무슨 뜻이냐. 제가 보는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음. 그런 주식을 해야지 어, 시간이 지나서 어, 손절을 안 하거나 이제 저, 저점에 눌림목에 안 팔아도 길게 보면은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음. 주식들을 하는데 이 주식은 결국은 크게 오를 주식이에요 어. 이 주식은 크게 오를 주식 저는 한 (10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어. 어, 그런 주식이라고 보는데요 음. 회사에 뭔가 큰 변화가 들었습니다 이 회사 뭔가 저도 봤더니 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임상 일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 면역 치료제, 항암 치료제 그리고 자기 면역, 자기 세포를 갉아먹는 그 시장이 수백 조 규모인데요. 거기서 이 과거 신라젠이라든지 음. 다른 기업들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는데 다 엉터리였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구십 년도에 신약 개발이 처음에 이루어져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1000% 이상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 한롤 바이오파마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00% 이상의 수익을 갈 수가 져갈수 어. 있는 확률이 오. 높다. 네, 네.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음. 이 회사가 이뮤노반트 네. 미국 이뮤노반트사의 어 기술을 어 팔,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상 일상인데 미국의 나스닥에서 이뮤노반트가 어, 요 회사가 상한가 가던 날99% 올랐어요 99% 음. 하루 만에 주가가 99%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뮤노반트 차트를 보면요 어, 한번 상승 이후 딱 눌림목 구간이라서요 재상승을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편입했던 가져왔던 가격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35,800원이었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어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얘 네. 이번 주에 또 해야 되니까 아 다시 놓는데 네. 장중에 요, 요 날이죠. 요날 놓는데 요날뭐 손절가를 터치했다. 난 터치한 줄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마이너스 4% 까먹은 거야. 음. 그러면은 원래 오늘자로 보니까 룰은 누이니까 네. 어, 룰을 뭐 이제 좀잘 이용해서 이절가를 0.5%로 놓고 뭐 손절 안 당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러기 싫어요. 아. 싫어서. 네. 어이 주식은 결국은 내일이나 모레 한 다음 주에 음. 이 정고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고점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넘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90% 확률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이 역세적 고점을 넘는 네네.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높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음. 그 제약바이오의 주에서도 실적이 요 회사는 이제 6천 프로 이상 늘어났어요. 이 6천 프로라는 거는 그 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적자여서 가치가 없었던 기업이죠. 가치가 없던 기업이 임상 일상에 성공하면서 그 어렵다는 음.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에서 네. 한올바이오 파마가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바이오로 말수 있는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기업이 또 나온다고 음. 본다면은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한올바이오, 뭐 종근당. 이런 종목이라고 보고요. 네. 자 공교롭게 오늘 보시면요 상승률이 높은 게뭐 제일파마올리 상한가 같고 어. 뭐 제넥신 18%올라갔고 네. 뭐 삼양식품 8% 올라갔고, 한올바이오 3.5%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날 당일 매수해서 당일 손절 라인을 터치한 줄 몰랐어요. 이게 왜 내려왔지? 어. 누가 이 갑자기 팔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내일 시초가 편입을 다시 하, 하겠습니다. 네. 매수, 그리고 어. 시초가 편입과 함께 목표가와 손절가. 손절가는 손절 안 당하겠다. 그냥 만 원, 오. 만 원. 그리고 네. 목표가는 좀 이제 한 전고점 어, 위까지 좀 올려놓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파격적으로 지금 전략을 좀 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이번 주에 제시 정보 공략으로 지금 해 주고 계시는데 어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네 5천 원에 말했고 처음에는 네. 3만 2천 원에 말했고 네. 지금 주가는 3만 7천 500원이에요. 네.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계속해서 계속 오픈 투자킹방 올라가는... 안에 계신 분들은 예.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쌈장 룰로 계산이 되게. 그렇죠. 이 주식은 결국은 네. 우상향하면서 어, 뭐 내일 10% 올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주식은 진짜 어, 새로운. 알겠습니다. 대장주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내일 또 시초가에 우리 편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네, 네. 내일 시초가에 한올 바이오파마 편입을 해주실 거고 이거는 손절 안 당하기 위해서 <laughs> 손절가를 만 원으로 제시를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크신 걸로 알겠고요. 어 그리고 이 종목을 또킹왕장 종목으로 담아 보고 싶으시다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담으시겠습니까? 네, 그 첫날 네. 11월 초에 가져왔던 가격대로 저는. 어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팔지 마라 조종할때 이거 사야 된다라고 아. 엄청나게 강조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한올바이오파마 없으면은 이제 주식. 모르는 겁니다. 이런 어. 주식을 사야 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아. 같은 주식이. 알겠습니다. 지금 어. 말씀하신 부분을 다반영을 해서 저희가 킹왕짱 포트에 한올바이오파마를 오늘 날짜로 지금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35,800원에 담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고 또 다음 주에는 정고점 뚫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면 좋겠죠. 이 종목 내가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해보고 싶다. 다음 주 내일 그리고 시초가에좀 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추세 보겠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오픈.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 정말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은 몇 가지 종목 아니고 몇 가지 종목만 가지고 계속해서 포트를 운영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만큼 높게 기대가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합산은 5% 가까이 되지만 사실 수익률은 훨씬 더 높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기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또 다음 제압바이오 종목, 삼양식품의 이해 종목 함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 지금 보유 중이신데 네. 이 종목은 계속 저희 브런치 아침 방송 할때도 사랑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1%때 지금 보유 중이신데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변함이 없으실까요? 네 음. 그렇다고 이제 포스콜링스 저는 2차전지는 어 단기적으로 지난 8월달 9월달에 음. 고점을 쳤다고 봅니다 7월달 네. 여름 핫했을 때 고점을 쳤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더 포스콜링스는 빠지기도 어렵다 음.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이제 주식들을 좀 많이 개인들이 물려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이 주식도 이제 반등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포스코와는 포스코는 예, 뭐 철강주로도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어, 포스콜린스 같은 경우는 더 빠지기가 어렵지 않나, 더 빠지지 않는다면요. 조만간 요번 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름대를 보시면요, 이렇게 우상하면서 저는 이, 이, 어, 결국은 시간이 걸려도 요좀 어느 정도 오십오만 원까지의 회복이 될 것이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회사의 가치를 본다면요. 네. 포스코는 PR이 몇시죠 보이를 보면은 회강주만 가지고도 PR이 뭐 크게 높지 않은 부분인데 음. 에코프로나 다른 2차 전지들은요. 이게 PR이 200이에요. 200. 그러니까 많이 내렸다고 했는데 <laughs> PR이 200이라면은 삼명식품이 왜 지금 PR이 얼마까요? 12배입니다. 아오. 12배.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 PER이, 어, 뭐, 예를 들어서, 삼명식품 그렇고, 현대 건설기계, PER, 어, 멀티플이라고 하죠. 6배 수준인데, 포스코는 좀 이제, 다른 2차 전지와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 아 어, 저는 그나마 그래도 포스코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낙폭과 대에 따른 반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주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른 결로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쭉 들어보니까 명승부사 멘토님 쌈장 룰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아, 종목만 잘 가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어. 이거 그래도 일주일 단위로 계속 리셋이 그래도, 되는데 좀 1등 하셔야지 좋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이 손절가라는 거 자체가 저는 손절을 싫어해요. 근데 손절가를 제시를 해서 그냥 아, 아무 생각 없이 손절가를 적었는데 네. 해피리면 거기에 손절을 딱1 0 0원 아. 차이로 손절이 됐다는 게 네. 사실은 거기 온다고 누가 이제 주식을 기다렸다가 그 가격이 확 던지지는 않잖아요. 예약 매도 걸어놓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러, 그렇긴 손절가에. 그러죠.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손절가를. 그냥 뭐저한 마이너스 오십 프로로 해놔야지. 어. 안 그랬으면 일등이죠. 지진한 주 일등. 요번주또 다음 주 일등인데. 그러게요. 네. 어. 아 그러게 정말 그 한웰 어, 바이오파마가 지금 손재 처리가 안 됐다면 사실은 지금 뭐 일, 이위 상위권도 굉장히 어, 엿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익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사를 네. 뺐으니까 팔점 구. 지금 사실 한웰 바이오파마 했으니까? 더 상승이 나온 상태니까. 12% 정도 내렸네 12% %는. 네. 실제적으로는. 아쉽지만 또 게임 룰로 이렇게 아, 계산했을 어, 아쉽지 때. 않습니다. 어, 아쉽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습요다 한올바이오파마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노란토 분들이 네. 오늘 올라서 다 기뻐하셨고 삼명식품 어. 엄청 기뻐하셨어요. 어, 그래서 어, 제가 말하는 주식들이 이룰과 관계없이 우리 제 노란토방에 음. 계신 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빠질 때 사라고 했던 분들이 오늘 어뭐 백만 원이라도 이백만 원이라도 수익 났다고 이렇게 인증하시는 글들을 보시면 보면서 저는 이제 보람을 느낍니다. 오십만 네. 아, 원 수익 났다.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과거에 2차 전지 종목들, 어. 제가 말,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1000% 이상 올라서 뭐 아파트 하나, 강남 아파트 가격을 벌었다는 분들 진짜? 계신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2차 아니. 전지 엄청 올랐죠. 저 근데 또 궁금한 거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제 킹왕짱 종목에 삼양식품이랑 한우 바이오파마 두 종목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삼양식품 지금 17% 수익 중이신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목표가를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은 경기 불황주, 그때 라면이 많이 팔린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라면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기 불황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나요? 언제까지 경기는 이게 경기 불황인가요? 경기는 좋지는 않죠. 사실, 오. 어, 국제 원자재 가격도 보면은요, 유가도 좀 빠지고 있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아직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음. 뭐, 철강 가격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철강 가격을 보면은, 뭐, 원자재 가격이 좋지 않아요. 그 중에 금만 많이 올랐어요. 음. 금, 반지한돈 요즘에 사러 가면 얼마, 얼마일까요? 어, 요새 비싸다던데요? 예, 40만 원이래, 40만 오. 와, 금반지 한 돈에 40만 원인데, 어, 저는 이제 예전에. 네. 어, 7만 원, 8만 원할 때. 음. 이렇게 목에 지금 두르고 있는. 오. 그걸 예전에 샀습니다. 7만 원, 8만 원할 네. 때. 장기적으로 좋은 것들은,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유하면은, 어, 아. 결국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네. 어 저는 이제 삼양 식품 같은 경우 주가는 이제 어디까지 오를지를 예측하기 어렵죠 오르고 있는 주식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장기로 보면 연봉을 보면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매해 오르고 그 다음에 쉬고 쉬고 쉬다가 다시 오르고 있죠. 음.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아, LG생활건강이라는 주식 이 있습니다. 네. 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쪽은? 그 주식이 네. 이제 올랐던 걸를 보면요.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0, 16년을 상승했어요. 와. 그, 뭔가 이제 이 회사가 꼭지를 치고 2020년에 뭔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음. 이제 하락도 많이 갑니다. 근데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라 삼양식품은 이제 한한 한 7, 8년 차 되니까 제2의 황제주가 되지 않을까 음. 어,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럼 한올 바이오파마는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끝을 모르게 갈 것이다? 한올 말씀이실까요? 바이오파마는 올해 네. 장이 뭐 어쨌든 음. 어, 올해 초에 비해서 123%가 올랐는데요 음. 많이 오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123%는 이제 뭐 걸음마 수준이다라고 봐지는데 예전에 이제 카카오라는 주식이 오를 때 얼마나 올랐습니까? 3년, 주도주가 가면 3년 가죠. 첫 해에 54%, 두 번째 173%, 그 다음에 120%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올해 이제 시작인데 겨우 100% 올랐는데 음. 어, 뭐 주도주가 한번 가면은 1000%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잘 보시면은 어, 지금 장과 관계 없이 지수와 관계 없이 종목들이 음. 잘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장이. 근데 그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쪽으로 바뀌고 있느냐? 어, 다시 사이클이 제약 바이오 쪽. 이제 음.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면서 음. 사실 제약주가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제약주가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실적들이 좋아요. 음. 고령화 사회도 있고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성형수술하러 오는 사람들이 맞아요. 만 명이 넘어요. 오... 그만큼 한국의 인프라가 좋고 네. 그만한 질을 서비스를 할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경우 것들이 해외까지도 원격 진료로 어, 어 이제 비싼 나라들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원격 진료로서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 하는데 제약주들이 이제 어 그동안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빠졌기 음. 때문에 그런 싼 것들을 사놓는다면은요 어, 결국은. 음, 그런 음. 것들이 다시 올라가서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음.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약 바이오 음식료는 무조건 봐야 된다 고령화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셔서 이미 저희가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는 한올 바이오파마를 지금 킹왕짱 종목으로 담아놓은 상황이고요. 그 전에도 지금 뭐 계속 얘기하시면서 종근당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전에 종근당은 여기 쌈장에 또 포트에 담아 주신 바 있는 종목인데 9만 원대 공략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또 가지고 가셨다면 수익을 더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는데 이 종목도 그러면 좀 길게 봤을 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종근당이라는 주식을 저도 가지고 있다. 저도. 아, 네. 30% 이상 수익이 나. 난 계좌를 이제 어떤 우리 노란톡방에서 인증을 많이 하셨어요. 음. 종근당도. 보면은 이제 올라가고 있죠. 왜 오르는지. 요즘 왜 제약주가 오를까? 시장 모멘텀과 이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음. 이제 어, 이 제약주는 거의 신풍제약 음. 뭐 시젠 뭐 이런 거 이후에 계속 하락만 하면서 이제 팔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음. 그럼 이제 주가가 싸지면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싼 거를 또 매집합니다. 음. 많이 올라간 쪽, 이차전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400만 원, 뭐 300만 원 갔을 때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진 쪽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바이오 바닥권에서 또한 음식료에서 오늘도 어. 뭐 제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뭐 끝도 끝도 없이 하락했습니다. 오늘만 오늘 17% 올라갔고요. 또 마크로젠. 제일 파마 올린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네. 뭔가 이제 그런 주식들이 대바닥을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지고요 어~ 신고가를 가고 있는 주식에는 이제 한올바이오 종근당 이런 주식들인데 그 음. 주식들이 이제 선도를 한다고 볼수 있겠죠 음. 반도체도 후발주가 있고 선도를 하는 주식이 있듯이요 선도하는 주식 뭔가 멋있게 쫙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라 음. 멋지게 밑에 바닥에서 뒹구는 주식도 좋겠지만 네. 어우 저, 주, 저 주식은 너무 오르지 않았나 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카카오가 코로나 이후에 초기 때 음. 다들 그랬어요 아우 저걸 사라고 <laughs> LG화학을 사라고 어.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런 주식이 더 많이 갔습니다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네. 명순부사 저와 함께 어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요 어. 뭐 이번 올해 사실은 이제 올해 어, 금값도 한7% 정도 올랐다는데, 네. 10% 정도. 코스피지수도 올해 올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계속 들으면서 좀, 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약간 지금 잠깐 복잡해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아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급등이 많이 나왔고 과대 낙폭이 되어 있는 종목군 안에서 제아바이오 종목을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에서 매수 신호가 오늘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뭔가 오늘 네. 온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시장 반응이 제보다 늦, 저보다 늦어요. 제가 종군당을 갖고 나오면은 네.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오르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코스닥이 다음 주에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 코스닥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뭐 셀티리온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투자자들이 아 이제 저런 건안되라고 했던 것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를 지면요, 많은 분들이 어 이제 파가 비싸지면. 다 파르신 모습 파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상추나 배추가 계속 3년간 시세가 좋지 않아서 아무도 안 심으면은 다음에 그 가격이 급등합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를 심은 동부가 없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 사람 다 팔았고 그쪽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 거기서 대장주가 나오는데요. 그 것들은 이제 뭐제 노란 톡방에서도좀 얘기를 드리면서 그장 끝나고 오늘 이제 음, 저의 팍스탁 음. 또 홈페이지 안에서 어, 잠시 후에 또 저의 오픈채팅방에 링크를 좀 걸어놓겠습니다. 거기를 네. 보시고 어, 이번 겨울과 함께 내년을 선도할 주도주를 열배갈 주도주를 미리 담아두자.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무료 라이브 방송. 예, 그렇게 담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리가 이제 어 제가 과거에 2차 전지 많이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들고 가서 수익을 낸 분들이 없어요. 에코프로 만 원이었습니다. 어. 400만 원 갔었고 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갔죠. 그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흐름 사이클이 바뀌면서 음. 바이오 쪽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아직 투자자들이 에이 그냥 반등하다 다시 떨어지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보 이상하게 계속 올라가고. 종군당 어. 계속 이상하게 안 빠지고 올라가고 차양식품 이상하게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도 그런 걸로 우리는 이제 메가트랩 주도주라 그래. 음. 예, 다시 시장주도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코스닥에서 이제 매수 사인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음. 저는 코스닥이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약바이오 음. 쪽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그 순위가 시총이 좀 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에코프로나 어. 에코프로 BM도 저는 뭐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을까, 더 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요, 오늘 보시면 이제 HLB 같은 주식들이 좀 네.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어 최근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차트들이 좋아요. 네. 뭐 예전과 다릅니다. 네. 뭐 예전에 <laughs> 과거의 그런 차트들하고 좀 다른 모습이고 음. 뭐 그렇다고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뭐더막 급등 급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 갭을 뭐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올라가는 게 뭐예요? 오히려 어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종목들, 네. 뭐 그런 것들이 또그 시간의 갭을 어 다른 종목들의 자리를 채우지 않을까. 음. 항상 이제 늘식가총액 1위는 없습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식가총액 1위가 될 주식을 미리 사놔야 된다. 어, 그러면 그런 종목을 오늘 7시 15분에 방송 끝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제가 뭐100% 맞을 진 않을 거예요. 왜또 발을 빼세요. 아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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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laughs>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거의 90%정도로 제가 예측한 쪽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음. 7, 80%에서 8 0 90%.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맞출 그렇죠. 수가 없어요. 네네. 주식은 예측하지 말고 그리고 어 목표가를 주는 전문가를 찾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가를 오르는 음. 주식은 어디까지 오를지. 쭉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5분입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무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겨울에 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연말에 또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돗방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문자투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샵3989로 응원하시는 전문가님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팍스 스탁 5일 체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